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금요일부터 추석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체감상 목요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이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관망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대기가 되어 있고 오늘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아마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추석 전에 좀 저희가 챙겨봐야 할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예예. 일단 뭐 오늘하고 내일 시장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금요일부터는 추석 연휴 장기 휴장에 들어가죠. 월요일까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개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추석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좀 미리 좀 대비를 해보고 그에 앞서서 추석 전에 오늘과 내일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내지는 이벤트들에는 핵심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어제 장 초반에는 나름 그래도 좀 하락폭을 만회하는 좀 상승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금 그 시장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소위 말하는 우려감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좀 공포 아닌 공포까지도 시장에 나오면서 어제 3대 시장 모두 0.5%에서 0.7%, 0.8%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다라는 부분에 앞서서 최원 앵커 말씀해 줬다시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앞둔 상황에서 대다수 시장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상당히 심각한 관망 양상에 젖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이벤트 내일 일단 선물 옵션 돈시 만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이제 선물의 흐름 그리고 옵션의 흐름 이 부분 분명히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것 같고, 내일 좀 봐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이죠? 우리 시장 마치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추석 연휴, 앞둔 상황에서 추석 이후에 뭐 큰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된다면 세 가지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실물 경기가 정말 둔화되겠는데, 둔화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둔화될 것이냐, 실물 경기의 둔화, 이에 대한 우려감, 투자 심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또 하나, 이제 10월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돼.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7월, 8월, 9월. 이제 그 추석 지나면 프리 어닝 시즌이라 그래가지고요. 10월 초에 발표되어지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 실적 전망치가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가 되겠죠.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를 놓고 시장은 조금씩 종목별로 다소간 좀 움직임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이제 9월 중순 추석 바로 직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칩4와 관련된 예비회담이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는 그때쯤으로 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는 스탠스를 이미 정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일단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섰는데 칩4를 계기로 해서 칩4 예비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혹여나 좀 보복 조치 내지는 보복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스물스물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석 이후에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뜩이나 통화 긴축 때문에 어려운 상황. 이런 속에서 실물 경기마저도 둔화가 아닌 침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쪽으로 치닫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 버린다라면 우리 상당 부분 쉬운 장세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심리, 지난 잭슨홀 이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 베어마켓 랠리는 일단 마무리되었다라고 이미 판단이 섰습니다.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는 네 가지 장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금융 장세, 통화를 막 풀어서 금융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실적 장세. 근데 통화 당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부분을 우려해서 통화를 긴축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역금융 장세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역금융 장세에서 과연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며 그리고 역실적 장세의 기간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이 이번 아마도 3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 상당 부분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역금융 장세가 진행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지표 있다면 딱 하나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지난밤 달러 인덱스 11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 장 마감으로는 13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오늘 새벽에서는 1381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자라는 점. 지금 환율 시장 상당 부분 불안한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챙기시면서 오늘도 역시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불안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55.5였는데 실질적으로 56.9로 집계가 됐고 지금 시장에선 사실 경제 지표를 잘 보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엔 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지표나 이슈들도 어떤 것들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방금 이제 최윤 앵커 그 ISM 제조업 지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지나고 13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우리 시간 9시 30분이 되겠는데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소비 지표를 계속해서 예의주셔야 될 것이고 제조업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조업 지표 좋았다.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 좋아서 더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냐. 여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물건은 팔리질 않는데 계속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될 것이고 이는 극복하기에 상당 부분 어렵게 되는 기업 그 자산의 효율성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어제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하락을 했을까? 여기에 분명한 방점 내지는 그 배경이 있다라는 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현재의 상황, 제조업 지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고용, 소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 그리고 통화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그 방점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이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가 워낙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좀 어디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지금 뭐 환율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이 방송에 나와서도 1,400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사실은 좀 반신반의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잘못하다간 정말로 현실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잘못하다간 1,5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만약에 만약에 네.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라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바로 S공포로 빠지게 되는 상당히 우리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고환율이 시작이 되어짐으로써 이게 결국은 환율이 물가를 다시 상승시키고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수입물가 휘발유랄지 식음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물가가 또 생기게 되게 되면 결국은 정부 통화 당국에서는 이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올려야 하는 상승시켜야 하는 그런 모습들 소위 말하는 이게 삼중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 우리나라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원화 가치가 달러화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 통화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뭐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 하락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생 변수에 조금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으로 분명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자료, 원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 위안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 이 이야기는 달러 대비해서 원, 위안, 엔화가 가치가 하락이 됐다는 얘기니까요. 이 부분 우리 시청자를 헷갈리지 마시고 잘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화 당국 상당 부분 앞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립니다. 환율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갈 수 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저희가 뭐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300원대 갈까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미 1,300원대 넘어섰고요. 1,400원대까지 현재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